안녕하세요. 수빈팡입니다. 오늘은 애플이 서프라이즈로 iOS 18.1 베타를 아이폰 15 프로 그리고 프로 맥스 이렇게 아이패드 M1 이상을 사용하는 개발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처음으로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팅에 들어오시면 애플 인텔리전스 앤 시리라는 옵션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애플 인텔리전스랑 시리 옵션들을 세팅하실 수 있고요. 처음에 iOS 베타를 설치하시고 이 옵션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서 Join the Apple Intelligence Waitlist라는 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이런 화면이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Join Waitlist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화면이 또 바뀌게 됩니다. 이번엔 또 변경된 시리를 보여드릴게요. 사이드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애니메이션으로 시리가 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아래 이렇게 사이드바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바로 시리가 이렇게 호출이 돼서 굳이 제가 말로 하지 않아도 또 텍스트로도 이렇게 시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날씨 뭐 이 정도는 기존으로 했죠.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시리가 이제 컨텍스트를 알아서 다음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네 바로 여기 습도는 얼마인지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은 주로 메시지 또는 노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노트 앱에 들어오셔서 전체 텍스트를 선택하시면 기존에는 없던 이런 옵션들이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정하는 기능, 그래머리처럼 바로 온 디바이스에서 교정해주는 기능도 생겼고요. 또 톤을 바꿔주는 리라이팅 기능도 있고요. 이렇게 새로운 또 애플 인텔리전스 로고를 누르게 되면 라이팅 툴이라고 조금 더 디테일한 옵션들이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제가 한번 톤을 조금 더 친근한 톤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방금 보시면 저는 스포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chat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thanks a bunch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좀 톤을 좀 전반적으로 좀 친근하게 바꿔준 걸 볼 수 있고요. 프로페셔널로 바꿔볼게요. 아까는 또 chat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conversation이라는 단어로 바꿨고 thanks a bunch라는 표현 대신에 여기 보시면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is matter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약간 프로페셔널하게 좀 바꿔준 거를 볼 수 있고요. 또 이 상태에서 이게 너무 길다 싶으시면 또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은 유지하면서 또 이렇게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결국에는 ChatGPT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온 디바이스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 큰 장점이고요. 여기 보시면 또 뭐 서머리 하는 기능들, 뭐 키포인트가 뭔지 이렇게 또 바로 또 블랙포인트로 또 알려주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노트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파리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웹사이트에 와서 이렇게 긴 아티클, 네, 아무거나 이렇게 랜덤하게 셀렉트를 했는데 이 아래 이 옵션을 눌러주셔서 Show Leader 버튼을 눌러주시면 Summarize라는 옵션이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네, summarize. 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전체 웹사이트의 하이라이트들만 이렇게 서머리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를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부분만 제가 이렇게 셀렉트를 한 다음에 그러면 writing tool을 눌러주시게 되면 네, 이 부분을 서머리 해줘라 포인트로 알려달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키포인트로 바로 알려주는 걸 또 볼 수가 있겠죠. 업데이트는 또 메일 앱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면 메일을 클릭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밑에 메일을 서머리 해주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일일이 누르지 않아도 이 안에 어떤 메일인지 서머리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 또 프라이어티라고 해가지고 어떤 메일이 나한테 지금 중요한지도 AI가 자동으로 또 이렇게 리스트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서머리 기능들을 이렇게 메일 안에서도 또 당연히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또 이메일이나 어떤 곳에서든 텍스트가 있는 곳에선 이렇게 서머리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통화 녹음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 통화 녹음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게 되시면 This call will be recorded. 네, 이렇게 리코딩이 된다고 저뿐만이 아니라 또 상대방도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리코딩이 시작되는 동시에 방금 이렇게 보셨다시피 노트에 바로 녹음이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콜 레코딩이라고 뜨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누르면 제가 지금 통화를 오늘 테스트했을 때 나왔던 콜들이 다 이렇게 녹음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바로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노트 앱에서 새롭게 녹음 및 받아쓰기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리코드 오디오 버튼을 눌러주셔서
바로 이렇게 녹음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녹음을 하시는 동안에 또 이 버튼을 눌러서 지금 얘기하는 걸 실시간으로 어떻게 받아적고 있는지, 물론 지금 영어밖에 되지 않는다는 단점은 있고요. 이렇게 이 녹음이 다 끝나고 나서 네, 이렇게 노트앱에 보시면 네, 대화가 이렇게 다 녹음이 되어 있고요. 녹음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녹음한 거에 맞춰서 이렇게 다 트랜스크라이브가 돼서 그 상황에 맞춰서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을 만약에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바로 트랜스크라이브랑 녹음된 게 바로 연결되는 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서머리를 눌러주시게 되면 또 지금 이 대화의 전체 서머리를 네, 이런 식으로 전체 서머리를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메시지 앱도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이렇게 메시지가 오게 되면 전체적인 상황을 또 인식을 해서 또 yes 아니면 혹은 또 no 이런 식으로 또 옵션을 네, 줘서 또 그렇게 바로 또 메시지를 또 보낼 수 있도록 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포토 앱도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이렇게 서치 옵션에 오시게 되면 내가 뭘 찾을지 또 이렇게 미리 서제스트 해주기도 하고요. 서치가 그냥 단순히 사람 이름이나 로케이션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루시아 롤러스케이팅 while wearing white라고 하면 정말 이 모든 컨텍스트를 다 인지를 해서 정말 루시아가 롤러스케이트를 하는데 옷은 흰색이다 이런 것까지 알 수 있고요. 뭐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을 했는지 뭐 얼굴에 스티커를 붙였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포커스 모드가 추가되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Reduce Interruption이라고 해서 이 옵션을 켜시게 되면 또 기존에 다른 제가 매뉴얼리 세팅한 거 외에도 AI가 자동으로 이 메시지가 저한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판단을 해서 저한테 네, 이 홈스크린에서 네, 보여줄지 말지를 네, 결정해서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이 애플 AI가 아무리 온 디바이스 이 안에서 되고 밖으로는 데이터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애플 인텔리전스 리포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애플이 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 모든 액티비티들을 제가 익스포트해서 또 볼 수 있는 옵션도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애플 인텔리전스의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